농촌 마을에 사는 노부부를 위협해 수백만 원을 빼앗은 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붙잡힌 이 강도는 예전에 이 마을에서 농산일을 도왔던 불법 체류자였는데 돈이 없어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65km를 자전거만 타고 이동했습니다.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가방을 메고 마스크를 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인적 드문 시골길을 달립니다. 몇년전 일당을 받고 농사일을 했던 마을이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. 30대 외국인 남성은 범행을 위해 이 자전거를 타고 대구에서 창녕까지 65km를 달려왔습니다. 이 남성은 잠시 뒤 인근 은행에서 70대 여성과 함께 발견됩니다. 현금 자동인출기를 통해 300만 원을 찾은 여성은 밖에서 기다리던 이 남성에게 돈을 건넵니다. 40분 전 남성은 노부가 사는 집에 침입해 이미 현금과 상품권 26만 원을 빼앗은 상태였습니다. 7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26만 원만 가지고 돌아가기에는 좀 자기도 좀 뜯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범행 후 대구로 돌아갈 때는 자전거 대신 자동차를 이용했습니다. 자전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 도저 힘들어 가지고 어, 나를 좀 태우고 와라 태우러 와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했습 CCTV로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대구의 한 원룸에 숨어 있던 피자를 범행 발생 5일 만에 붙잡았습니다. MBC 뉴스 강진우입니다.